오늘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보합이 1명, 상승이 4명입니다. 자, 먼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제우수에 주목하고 있고요.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상승장 예상하면서 10cm 미디어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역시 상승장 예상하면서 제이시언 시스템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WM센터 김진규 선임 매니저는 상승장 예상하면서 가온칩스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역시 상승장 예상하면서 FN에스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호석 차장님, 코스피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분위기 괜찮은 것 같은데요.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결국 국내 시장을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어제 시장만 보더라도 이제 엔비디아 실적에 안도하는 양 흐름이 나오면서 국내 반도체 업종들이 강세가 나왔었거든요. 결국 엔비디아의 실적 예상치가 상회를 하면서 결국 이제 반도체 업종 강세가 나왔고, 미국 시장에서도 어제 같은 경우 엔비디아가 또 한번 강세가 나오게 되면서 그 좋은 흐름이 오늘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에게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거는 결국에는 수급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어제 기준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 금액대로 치면은 그렇게 크지 않았을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이런 흐름이 바뀌었다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코스닥 같은 경우가 위험자산 선호가 확대가 되면서 한 7거래일 연속으로 코스피 대비했을 때 거래대금이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초전도체라든지 뭐 이런 기타 테마들이 움직이게 되면서 시장의 수급을 더 많이 끌어당기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제가 앞에서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 보면은 이해가 가시겠지만 결국 지금 시점에서는 시장에서 수급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뭐 저희가 주목해볼 것이 코스피에서는 반도체, 코스닥에서는 수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장에 접근하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수급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잘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성훈 사장님. 자, 오늘 어떤 준비하면 좋을까요? 뭐 분위기는 말씀하셨듯이 좋은 상황이 있고요. 우선 코스피 중심으로 상승, 그리고 이 환율도 지금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이제 전통적인 이 대형주들, 특히 이제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한 상승세로 시장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죠. 이 외국인들의 수급 쏠림이 이 반도체 쪽으로의 집중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고, 특히 이제 뭐 삼성전자도 약간 소외된 감에서 SK하이닉스와 이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특히 이제 AI에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상승세를 보이는 걸 봤을 때 좀 수급 쏠린 현상은 약간은 걱정은 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 이 반도체 AI에 관련된 종목들이 이 미국과 일본의 관련 종목들에 대비해서도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은 생각보다는 낮은 강도이기 때문에, 물론 수급 쏠림이 있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의 상승세는 더욱더 외국인들의 쏠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반도체 AI 관련 외에 다른 섹터에 대한 종목들을 갖고 있는 분은 약간 좀 박탈감은 좀 느낄 수는 있겠지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이 어떤 순환매 관점에서 본다는 것보다도 단기적으로는 이 반도체와 AI와 관련된 종목 쪽으로의 매수세가 더 집중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포트를 분산하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주주환원 정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 대한 그 전체적인 그 낙폭에 대한 제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바닥권 형상은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좀 2차 전지와 여러 가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섹터별로 이 트레이딩 전략을 따로 좀 짜서 대응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자 반도체와 AI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집중되는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호석 사장님.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제우스인데요. 제우스 같은 경우 반도체 세정장비 관련주입니다. 세정장비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결국은 반도체가 조금 더 고도화되면서 결국 생산하는 데 있어서 뭐 불순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제거를 잘 하느냐가 불량률을 낮출 수 있는데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작년 4분기 매출액이 한 8%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26% 줄어들게 되면서 실적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었는데요. 작년 4분기에 일회성 비용이 있었다는 점 생각해보면 뭐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될 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만 본다라고 하면 매출액이 5,504억 정도, 그래서 전년 대비 37%, 영업이익이 563억으로 전년 대비 717% 정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좀 주목해볼 부분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세정 장비와 관련해서 올해 이제 후공정향으로 매출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상 최대 매출액이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신사업으로 추진했던 로봇과 관련된 모멘텀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우스는 반도체 관련주로서 지금 접근을 할 수도 있지만 로봇과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모멘텀이 남아있다라는 점까지도 메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제우스 관심 종목으로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반도체 세정 장비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성훈 사장님. 저는 이제 칩스 앤 미디어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역시 이 온디바이스, 뭐 AI 이 부분이 좀 활성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칩스 앤 미디어의 이 멀티미디어 기능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데이터 센터의 뭐 GPU나 또 이제 AI, SoC향 라이센스 부분은 이쪽 시장이 개화되면 될수록 이 수요는 계속 늘겠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그전에는 이 칩스 앤 미디어가 영상 가전 시장 쪽에서의 집중이 돼 있던 그런 상황에서 어떤 실적이나 매출이 약간 정체되어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AI가 경쟁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 중심의 이 반도체 공급이 계속 늘어나겠죠. 이 반도체 공급도 반도체도 이 고성능 그리고 고용량 쪽으로 늘어나면서 이 AI SoC 이 타겟에 대한 프로젝트 에 대한 부분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처리 수요 증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쪽 섹터만 본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큰 폭의 상승세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현재 구간이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주가에 선반영되는 과정에서 저는 이런 랠리는 주가 상승 랠리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이 글로벌 이 고객사를 중심으로 신규 프로젝트가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칩스 앤 미디어의 그 전에 어떤 기술력은 이 평가가 굉장히 좀 좋았었죠. 뭐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고객사들한테의 꾸준한 수준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미국 데이터 센터나 일본 자동차향 쪽에서의 신규 글로벌 고객사도 늘어나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기존 고객사에서의 매출도 증가하는 당연한 부분에 생각이 되고 있고 플러스 알파의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가미가 된다고 한다면 뭐 증권사도 칩스 앤 미디어의 목표 주가를 높이면서 주가 상승 여력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영상 처리의 고도화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 다른 어떤 글로벌 어떤 경쟁사들 대비해서 칩스 앤 미디어가 우위에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칩스 앤 미디어 계속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칩스 앤 미디어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동안 실적이 정체가 돼 있었지만 AI향 관련 매출이 증가를 하면서 올해 호실적이 예상되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